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언급을 두 번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고 이제 말씀을 진행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 최초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교회를 세우셔야만 했을까? 첫째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가 이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하늘과 땅의 일을 풀고 매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러분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권세이면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그 댁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개인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그곳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방인에게 생명을 쏟아 부으시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인생과 가정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에 충실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교회가 열고 닫는 것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또한 전도라고 합니다. 교회는 선교와 전도,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 만물을 완성하는 것. 개역 성경에는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에베소서의 다른 부분에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고. 이게 구원입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이, 주님에게 있던 생명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완성인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셔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열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전도하고 여러분 부지런히 선교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 다양한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선교해야 돼. 전도해야 돼.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밀 브룬너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불은 붙어 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이고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교회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부는 일을 중지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는 상실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세상이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원수 마귀를 주님의 발등상,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목을 밟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여러분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예수의 생명으로 흘러넘치고 교회가 부지런히 생명의 문을 열어갈 때 이 세상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에서는 촛대를 옮기십니다. 촛대를 옮기십니다. 사용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교회와 이 생명의 문을 부지런히 열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높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뒤를 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주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생명의 문을 열어 가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그것을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본연의 사명,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부지런히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부에서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 주님이 채우시고 입히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때로는 담대함이 없으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를 경험하게 돼요. 안 해본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 페니실린 주사 맞는 일을 끔찍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전쟁통에도 병사들에게 페니실린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그게 무서워가지고 전쟁을 하는 군인들도 그것을 회피했다고 해요. 벌벌 떠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하자 그런 현상이 사라지고 서로 주사를 맞기 위해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받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페니실린 주사의 효과를 모르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 복음의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수 믿으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얘기 나하고 하지 말자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서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이 힘든 겁니다.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얻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부끄럽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면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재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복음 전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전해야 됩니다.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여러분 생명 구원하는 일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성도들이 숫자가 줄고 있어요. 제가 속한 교단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 대회를 했는데 총회장 우리 교단의 목사님 오셔서 처음 그 고백을 해요. 우리 이 장로교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교인 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으니까 선교를 멈춥니다. 그러면 교회는 진짜 죽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추면 안 돼요. 부지런히 전하고 선교를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금년에도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살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또 금년부터는 저희가 프랑스 지방에 있는 곳에 또 교회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아프리카 선교에 전력하지 못했지만 내년 이제 4월부터는 우리가 아비장, 아이보리 코스트의 아비장에
단기 선교도 가고 부지런히 이제 불어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작년보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달려가야 돼.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놓는 한이 있더라도 선교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양육, 훈련, 파송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과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사람은 미숙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교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걸쳐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양육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양육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교회는 나와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양육의 단계를 걸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건 문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습니다. 충분한 사량과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이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요. 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처음에 예수 믿고 뜨거우면 정말 은혜의 장소에 부지런히 다녀요. 철야기도도 가고 수요기도에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부흥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10년, 20년 된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뜨거워졌으면 한 몇 년 동안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은혜 받는 장소, 은혜 받는 성경 공부, 은혜 받는 현장에 부지런히 가서 받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초신자들에게는 은혜를 막 쏟아 부으십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하나님은 무한하게 쏟아 부으셔요. 이 기간은 그런 기간입니다. 생각만 해도 응답을 주셔요. 입만 열어도 기도의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런 시간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어야 돼요. 처음 나온 분들을 자꾸 뭐 10년, 20년 된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처음에 나오셔서 얼마나 교회에 적응을 하고 예수 믿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까? 문화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문화 적응할 수 있도록 이해해주고 그들을 비난하고 핀잔을 주고 왕따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어떤 실수를 해도 처음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돌봐줘야 돼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감싸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우리 주위에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을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양육의 단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와 육체가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게 돼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만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자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뒷불름도 따야 되고 자기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인격, 대인관계의 실력도 갖춰야 돼요. 인간이 갖춰야 되는 것들을 다 갖추는 훈련의 단계를 잘 거쳐야만 인간 구실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만 받았다고 그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훈련받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하고 싶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자기를 내려놓는 일 해야 됩니다. 내 육체의 욕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내려놓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주님은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의 인생이 펼쳐진다 이런 말씀. 광야는 절대로 그냥 통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어야만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광야의 초입에 있거나 광야 중심에 있거나 광야 끝 말미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편하고 정말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지 않더라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괴롭고 마실 물도 없는 것 같고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겨우 내려오는 것은 만나 그날 먹을 것 내려오고 안정된 집도 없고 여기저기 방황해야 되고 영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잘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또한 감당해 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 나가요. 그래서 기도훈련, 말씀훈련, 봉사훈련, 대인관계훈련, 물질훈련, 공동체훈련, 예배훈련, 전도훈련, 언어훈련 다양한 훈련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언어훈련 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 무슨 언어훈련을 하겠어요. 그런데 두 명, 세 명 공동체에 모이면 그냥 내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대인관계가 어려울 거 없어요. 자기하고 자기 관계가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만 만나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을 잘 마쳐야만 좋은 인간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받고 요리조리 피해서 살아가면 나중에는 미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이는 먹고 40, 50, 60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발전이 없어.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초기 신앙에 머무르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해야 되는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스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 신앙생활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시끄럽습니다. 유치원생들이 모여놓으면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세요? 그래서 지지고 벗고 싸우고 찡얼대고 유치원 수준의 교회가 있어요. 뭐가 없어 그러냐? 양육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훈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교인이 되고 성숙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20대, 30대는 능력을 갖추는 시대입니다. 이때 놀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자기 실력을 갖춰야 돼요. 뒷불름도 따야 됩니다. 유학 나와서 어영부영 시간 보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자기 일에서도 진보를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여러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좋고 겉에 멀쩡하게 정말 멋있게 생겼는데 실력 없다, 그거 참 비참한 겁니다. 실력을 갖춰야 돼요. 아멘. 실력을 갖추세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그리고 자기 인격과 자기 성품에서 실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사역과 파송의 단계가 있어요. 실력을 갖추고 다 준비가 됐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럼 무엇을 위해서 훈련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내가 배우고 갖춘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됩니다. 세상에는 고등 실업자가 있어요. 대학까지 나왔는데 하는 일이 없어.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실력을 갖추면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 단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하며 봉사하고 헌신할 날이 멀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언제 인생의 날이 저물지 몰라요. 나이가 40대 중반만 넘어서면 그런 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명단을 놓고 한번 이렇게 세보십시오. 벌써 죽어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어느 날 인생의 종착역에서 불현듯 다가온 종착역에서 입술을 깨물면서 후회할 날이 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 후회한다 이런 말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보람있게 의의 면류관, 주님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 이름의 본래의 뜻은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가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평생을 그리스도를 짊어지는 대신에 황금과 명예를 찾아서 자기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가 인생의 종착역에 섰을 때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이름은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가는 자인데 지금까지 저는 헛된 것만 짊어지고 갔습니다. 명예, 황금, 권력. 주님,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가는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되게 해주세요. 짧지만 그는 마지막 여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세요? 은혜 받는 단계입니까? 훈련 받는 단계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은혜 받고 무엇을 위해서 훈련 받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역하고 있습니까? 한번 집에 앉으셔서 조용히 써보세요.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도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인생은 후회하게 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마음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정신병자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입니다. 점점 우리의 관심이 가족에게로, 가족을 넘어서 이웃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수많은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로 우리의 관심이 넓어져 가면 그 사람 행복해져요. 너무 나 그러지 마세요. 너무 우리 가정 그러지 마세요. 한국 교회는 미국제 복음주의가 들어왔어요.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미국제 복음주의의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뭐냐? 지나친 가정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보다 이웃보다 가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 사역을 하는 분들이 가정이 깨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설교하고 사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정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자꾸 관심을 외부로 돌려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요. 세계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든지 아니면은 비기독교 공동체든지 생명이 긴 공동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의 에너지와 관심을 외부로 쏟아붓는다. 처음에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결집하면 그 공동체가 생명이 길 것처럼 느껴지지만 처음에는 그래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의 에너지를, 교회의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부지런히 흘려보내야 그 인생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여러분들에게 임무도 부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음부의 권세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 귀신의 권세. 이것은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노출되면 죽게 돼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기관이나 무기나 국가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회만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오늘날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성도를 죽이고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구원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들고, 또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합니다. 권력을 동원해서, 언론과 개인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같은 희한한 이단이 나타나서, 그전에는 이단은 지들끼리 이단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복음과 복음의 정통성을 벗어난 이단들이었지만 이 신천지라는 이단은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깨는 거예요.
교회를 깨는 거예요. 그런 이단만 교회를 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모든 조직과 권세는 포문을 엽니다. 세상의 법은 점점 교회를 옥죄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실이 아닌데 한번 퍼지면 주워 담을 길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번 딱 퍼뜨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탁 다쳐버립니다. 그걸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인터넷을 잡았어요. 미디어를 잡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교회에 좋은 것 너무나도 많고 92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 나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돼요. 그들에게 트집 잡히지 않도록 성도가 성숙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거룩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야, 선한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우리가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아도 목표를 거기에 두고, 구원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존귀함에 이르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은, 마귀의 권세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항상 끼어 있지 않으면 우린 순식간에 그들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깨어서 그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면, 주님의 살아계신 몸의 기능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사망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또 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교회가 은혜가 없어지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문이 열려버리면 성도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성도의 개인과 그들의 그 가정을 마귀가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몸의 기능을 다하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주님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로서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들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때로는 가끔 목사가 나가라고 해도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면 마귀에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 전쟁터에서 진지를 벗어난 것과 같은 겁니다. 어쨌든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성도를 성장시키고 또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주님은 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선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알고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은혜롭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세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불란서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